제가 이 영상 오늘 올린 영상에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거기에서 다운받으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마루입니다. 빨리. 안녕하세요, 박민입니다. 아유, 따라해요. 따라쟁이. 아, 오늘은 여기 반월호수 저희 7차 정모입니다. 여기에서 박민님이 이번에 3탄 헤드 트래킹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안경 벗어야 될 건데. 자, 바로 하죠. 네. 가져오죠.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옆에 사람도 같이 보려면 DJI 플라이 앱으로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람 너무 센데 이거? 여기는 허가는 따로 필요 없고요. 수리산 쪽만 안 찍으면 된다고 해요. 어디 쪽이요? 수리산 저쪽. 아, 이 산이요? 아니 저 뒤에 4km 뒤에 산. 아, 4km요? 4km 뒤에 산. 아, 선이 없잖아. 아. 안녕하세요. 아, 저희 안녕하세요. 영상 찍으려고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뭐 이렇게 일찍 왔어?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차 앞에 대셨나요? 다 쓸모가 있는 거구나. 이거 여기 꺼놓은 건가? 아니, 반대쪽. 여기는 이어폰. 아. 저쪽. 다 이런 즐거움이 있죠. 하나 꽂고, 다 키겠습니다. 자, 이걸 꽂고 안테나 빼고요. 어떻게 된 일이지? 됐다. 아닌데? 원래 끄트머리는 좀 그렇게 돼요? 그렇죠. 그 눈 위치를 좀 바꾸면 끄트머리도 좀 잘 보이긴 하는데 포기해야겠다. 거기는 좀 버리자. 옆쪽은 조금 포기하는 것도 괜찮아요. 조종기. 조종기 전원. 됐습니다. 기다리시면 되고요. 구글 컴퍼스 간섭. 컴퍼스 간섭은 괜찮아요. 됐나요? 자, 잠시만요. 이제 띠디캄은 연결이 된 거고요. 네. 지금부터 헤드 트래킹을 알려드릴 거거든요. 하지만 여기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륙한 다음에 저 가운데 쪽으로 가도록 할게요. 나 보이죠? 자, 이륙하고 나 보이죠? 자, 이륙. 빨간 버튼 둘. 빨간 버튼 두 개. 어디 갔지? 아이고야, 큰일 났네. 잠깐만, 이렇게 잡았을 때 이거. 아니요, 그거 아니라고. 이거 아니야? 아니거든요. 예. 어씨. 빨간 버튼. 빨간 버튼. 이거 녹화 녹화 버튼. 이거. 두 번. 아니, 두 번 따닥. 시동. 시동 끌 때도 두 번 따닥이 시동 끄는 거예요. 시동 킬 때도 두 번 따닥이고. 어떻게 이렇게 매번 같은 거를 같은 얘기를 들어도. 네, 그래갖고 쳐보죠. 자, 누르고 있으면 되고요. 얘 놔도 되고요. 약간 위를 보고 우리 뒤쪽으로 갈게요. 아니, 위쪽으로 좀 올라갈게요. 위로 위에 보고. 아니 위에 보고. 아니, 거기 사람 있어. 그쪽으로 가지 말고요. 이쪽으로? 우리 쪽으로. 그러니까 오케이 위로 이제 위로 쭉 오케이. 여기에서 헤드 트래킹을 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조종기로 이동할 때 거기를 바라봐요. 동그라미 쪽으로 이동은 하지만 내가 조종기를 왼쪽으로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바라보고 바라봅니다. 근데 헤드 트래킹을 키면은 내가 보는 쪽을 얘가 봐주고 이동하는 쪽은 또 따로 그 동그라미, 하얀색 동그라미 쪽으로 이동을 해요. 자, 위에서 쓸어 내려요. 위에서. 옵션, 메뉴. 위에서 쓸어 내리고. 왜 안 되지? 위에서 쓱. 위에서 아래로. 안 돼. 잠겨 있나? 두 손가락으로 길게 눌러가지고 해제 됐고요. 위에서 아래로. 네. 자, 여기에서 녹화 버튼 옆에 네 번째에 있는 그 동그라미에 회전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 요거. 예, 밝기 옆에. 그거 한번 딱 눌러서 활성화 됐어요. 이제 위로 올려가지고 메뉴 없애고 위로 올려서 위로 두 손가락 하든지. 오케이. 자, 여기에서는 이제 흰색 쪽으로 가긴 하는데 아래를 봐봐요. 그러면 보여. 위를 봐봐.
옆을 봐봐. 보는 대로 보입니다. 보는 대로 얘가 가네? 응. 그래갖고 앞으로 가면서 가는 거는 하얀색 동그라미 쪽으로 가는 거야. 하얀색 동그라미. 하얀색 동그라미 쪽으로 가면서 그쪽 가봐요. 하얀색 동그라미 쪽으로 가는 거거든. 지금 손이 약간 삐딱해요. 가만히 있어야지. 풍속이 빨라 그래. 맞아. 아? 기울어진 거는 풍속이 빨라 그렇고 동그라미 쪽으로 가는 거거든. 쓱 눌러봐. 쓱 앞으로 가봐요. 악셀을 밟아서 앞으로 가봐. 앞으로 가면서 고개를 돌리면은 옆을 봐요. 가는 건 저쪽으로 가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오, 어지러워. 어지러워. 이거는 이런 식으로 좀 어지러운 거 있어요. 어지러워. 어이, 나 멀미약 다 먹고 왔는데. 헤드 트래킹의 좋은 점은 가면서 주변을 이렇게 둘러볼 때 360도 카메라 있잖아요. 그거를 바라보듯이 내가 우와. 바라보는 거를 보면서 갈 수 있어요. 좋아. 근데 어지럽다 이거. 너무 얘 바람에 막 쓸려다니는데? 그래도 바람 때문에 뒤집어진 적은 아직 드론은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날리셔도 돼요. 우와, 멋있다. 내가 어디 있다는 거야? H자가 홈포인트. H. H가 뭐요? 왼쪽에 보이잖아요, 왼쪽에. 왼쪽에, 아, 왼쪽에. 거기를 고개만 돌릴 게 아니라, 이게 헤드 트래킹 그래갖고 힘들어요. 고개만 돌릴 게 아니라 얘도 돌려야 돼. 그런 게 매우 힘듭니다. 어디 있어, 지금? 지금 동그라미 쪽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 건. 그래갖고 헤드 트래킹이라는 게 초보 때는 매우 힘든. 매우 힘든. 매우 힘든 스킬이에요. 이거는 천천히 가까워지는 게 좋을 거예요. 천천히 친해지는 게 좋을 거예요. 헤드 트래킹은 처음에 할 때는 많이 힘듭니다. 우와. 오, 세상에. 나 이거 나 이렇게 돌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렇게. 그치? 이렇게 해서 슝. 좋았어요? 지금? 좋았어요. 얘가 잠깐만. 지금 동그라미 쪽을 바라보긴 해야 돼. 몸이. 됐어. 아, 예. 일단 이렇게 하고서 가봐봐. 아이, 잠깐만. 고개 켰어. 이렇게 아이, 그럼, 하고 내가 안 된다니까? 오면 안 돼.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그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오케이, 됐지? 오케이. 그리고 다시 좀 더. 아닌데. 너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고개 잠깐만. 다시 일로 와. 헤드 트래킹을 끄면은 돼요. 모든 건 헤드 트래킹을 끄면은 해결이 돼. 고개 타. 그러니까 고개 내 아파. 고개 좀 어떻게 해줘. 고개 아파. 잠깐만. 야, 너 와. 일리. 잠깐만. 헤드 트래킹을 꺼요. 위에서 쓸어내려서. 너무 어지러운데 지금. 그러니까 어지러워서 그래요. 더 하면 어지러워. 위에서 쓸어내려갖고 저 헤드 트래킹을 끄면은 한번 눌러서 끄면 됩니다. 자, 이제는 안 꺼진 거 아닌가? 꺼진 거야. 그래갖고 위로 올려갖고 없애고 두 손가락 누르던지. 자, 이제는 동그라미 보이는 대로 가면서 찍을 수가 있어요. 조종기로만 됩니다. 헤드 트래킹은 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서클 같은 거 있잖아요. 조종기가 있어야지 할 수 있는 서클. 그런 것도 헤드 트래킹으로 같이 사용한다면은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숙달이 좀 필요하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날라다니죠. 네. 여기 산 위로 한번 올라가 봐요. 그쪽 산, 왼쪽에 있는 산. 그렇게 해까지 볼 건 아니고, 산 쪽을 봐야죠. 나 나무 부딪힐 것 같아서. 아니, 나무 저기 있네. 가까이 있는 거 아니야? 자, 바라보고 가봐요. 산 위까지 올라가 봅시다. 등산을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거. 등산도 재밌어요. 그리고 모션 컨트롤러 혹은 그냥 조종기에서 M모드 말고 노멀 모드 그거를 사용했을 때 비행 시간은 굉장히 길어집니다. 지금 거의 7분을 날아다녔죠. 50% 썼어요. 그리고 산 위에도 이렇게 구경할 수가 있어요.
지금 수신율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지금 HD 노란색 됐고요. 숫자가 지금 10까지 내려왔잖아요. 이쪽으로 계속 가면은 연결이 끊길 거예요. 다시 홈포인트로 돌아오셔야 돼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요거 FCC 핵을 FCC 핵을 설치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멋있다. 지금 화면 좀 너무 예쁘지 않아? 엄청 예뻐요. 손 떨린다 그랬지. 멍멍이 오고 그러니까 좀 조금 이따가 봐요. 사람들 좀 지나간 다음에 우리가 드론이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들 이렇게 배려하면서 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비행기 타면은 내가 조종하면 진짜 이런 기분인가? 그럴걸요? 그치? 돌아오자. 우리 뒤쪽으로 내려오셔야 돼요. 이렇게. 더 아래를 보고. 동그라미가 있는 쪽으로 가는 거니까 꽉 누르지 말고 살 눌러도 돼요. 살살 눌러도 돼. 살살. 오케이. 동그라미가 있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동그라미. 잘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돼요. 조금 더 아래. 조금 더 아래. 오케이. 잘하고 있어요. 와요, 와. 와. 잘하고 있어. 아니야, 좀 앞으로 와야 돼. 좀 앞으로. 오케이. 이제는 내려와서. 그만. 빨간 버튼 눌러서 착륙을 할게요. 꾹 누르고 있어요. 빨간, 위에 거. 오케이. 꾹 누르고 있고. 오케이.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벗어도 돼. 짜증났을 것 같아서. 짜증났으면 모자이크 해줄게. 한번 보자. 이마가 짜증나던데? 모자이크 해줘야 되겠네. 괜찮아. 이렇게 해갖고 헤드 트래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헤드 트래킹 느낌은 어떠신가요? 어지러워 죽어요. 어우, 오늘 멀미약도 안 먹고 나왔는데. 근데 나 헤드 트래킹 하면은 나 그거 이렇게 루프 동그라미 도는 거 루프. 네,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못해요. 아니 그 그런 느낌을 할 수 있어. 다이브. 그쵸. 내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지. 할 수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헤드 트래킹을 알아봤습니다. 헤드 트래킹은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모션 컨트롤러에 굉장히 익숙해지신 다음에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지러워요. 멀미했나요? 터나와.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뵙죠. 안녕히 계세요. 끝! 안녕. 이제 그거 FCC 핵을 알려줄게요. 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방법은 메뉴 오른쪽에서 끌어내려가지고 설정 전송에 채널 모드 있잖아요. 채널 모드를 눌러갖고 수동으로 바꾸시면 이렇게 채널이 나옵니다. 대역폭 40메가헤르츠 맞죠? 그리고 채널이 하나만 나와요. 이게 적용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이때는 수신 거리가 굉장히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여기 전원을 끄시고 고글에 있는 SD카드를 꺼내고 제가 이 영상 오늘 올린 영상에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거기에서 다운받으시면 돼요. 유튜브에 FCC 핵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은 제게 나옵니다. 여기 거리 들어가셔서 더보기에 이 파일 있잖아요.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이 파일은 이쪽에 오늘 영상에 다시 이렇게 링크를 달아 놓을게요. 더보기나 댓글을 보시고 다운을 받으시고요. 이 다운받은 파일을 풀지 마시고 이 파일을 복사해서
USB에다가 바탕화면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붙여넣기를 하시고 요거를 풀어주시면 돼요. 열기 이렇게 풀어주시면 0바이트, 얘는 0바이트거든요. 바이트가 0인데도 이 파일이 하나 생겨요. 그냥 요대로 놔두시면 돼요. SD카드를 추출해서 다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SD카드 꽂고 다시 전원을 넣어볼게요. 놓고 보시면 아까 전에 채널 하나만 나왔는데 여기서 채널이 3개가 나온다면 수동으로 했을 때 3개가 나오면은 정상 작동되는 거고, 수동으로 확인을 하시고 그냥 자동으로 놓고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훨씬 먼 거리를 비행하실 수가 있게 됐어요. 얘는 지금 과열이 돼서 꺼졌습니다. 다음 수업은 뭐로 할까요? 궁금하신 거 다음 수업. 하긴 궁금한 게 있을 수가 없구나. 다이브? 모르니까. 저기 슝 다이브.